저희 거의 경기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대결을 펼칠 클라우드9과 유즈드론 어떤 대결을 보여줄지 바로 만나보시죠. 아, 이거 몽타뉴로 신기하게 가차 함께 푸시할 생각인가요? 올라오나요? 뭐 서재 있나 없나 확인해 주는 거죠. 샤이. 조심해야 돼요. 위에서는 조패를 절로 와야 돼요. 안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대놓고. 잠깐만요. 너무 대놓고 지향사격하면 안 돼요. 뚫리나요? 이게 하유선수 이거는 좀 많이 아니죠. 뒤에 백업 오는 인원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잡아냈습니다. 더블킬. 계속해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자, 미들레 몽타뇨. 이거 어차피 아래쪽이거든요. 체력 상태가 좋지 않았던 녹슬을 바로 잡아냈고 4대1 상황. 뒤따라 들어갑니다. 일단 몽타뉴라도 잡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지금 주시 선수 체력 상황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잡아냈고요. 이거 1대1 상황 계속 주면 안 돼요. 양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3초. 1대1 상황 주면 안 돼요. 녹슬을 잡아내면서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이게 C9이 이런 상황일 때 가장 원하는 거죠. 이렇게 대장전 상황 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송이 MB 테일러를 잡아냈습니다. 여기서 킬 나오는 것도 좀 많이 아쉽죠. 대놓고 돌려 있대. 와! 끝까지. 스윗블레 선수도 의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지금 두 번 미리 쳐놨죠. 자, 몽타뉴의 투명 유리를 통해서 더블킬 샤일. 와, 이거 뭐 클래시도 아닌데. 기회를 그대로 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SG에서는. 그리고 이거 냉장실 설마 오픈해 놨나요? 이거 이번에는 반응 속도로 잡아냈어요. 그렇죠. 이거는 피지컬. 나갈 준비하죠, 이거. 이거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있는데 이걸 잡아내나요? 잡아냈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 좋아요. 반대편에서 레펠을 타준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죠. 이렇게 바로바로 레펠을 타줘야 돼요, 이럴 때는. 설치 들어갔고 전개가 쉽지 않겠습니다. 홀로 남은 바유 마지막까지 위치 브리핑도 되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천천히 기다리면 되고요. 위치 파악됐고요. 침착하게 지켜내면서 클라우드9 10번째 라운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의 승리는 클라우드9이 가져갑니다.